김 PD님, 이거 이슈 된다니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프로그램 제목하고도 딱 맞는 스토리라니까. 아이, 오늘 내 간당간당한 프로니까 제대로 된 거 하나 만들어서 내보내야죠. 아, 작가들하고 취재라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 나중에 언제요? 네, 나... 에휴, 이러니까 맨날 내보내나마나 프로나 만들지. 에이씨. 어, 어떻게 오셨어요? 이강석 사장 만나러 왔는데요. 대표님, 손님 오셨는데요? 나가보세요. 나가보시라고요. 아, 예. 정말 예전 그대로세요. 고마워요. 여긴 웬일이세요? 나이트클럽으로 오라고 해도 싫다고 하고 집으로 오라고 해도 싫다는데 그럼 어떡해. 내가 너 있는 데로 와야지. 무슨 일이세요? 너랑 나 시끄러워질 텐데 여기서 할까? 또 무슨 일인데 시끄럽게 하시려고요? 너 결혼하겠다는 그 애. 여자도 아닌 그애 말이야. 세컨드 딸이라면서. 그게 왜요? 넌 자존심도 없니? 아무리 네 아버지가 정해줬어도 그렇지. 이런 결혼을 못하겠다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왜요? 평생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수군댈지 몰라? 똑같은 것들끼리 엮였다고 할 거잖아. 그렇게 낳아놓으신 분이 할 말씀은 아니네요. 지금 복수하는 거니? 그렇게 낳아놓은 엄마한테 보란 듯이 난 이렇게밖에 살 수 없다 시위하는 거냐고! 그럼 어떡해요? 전 태어나는 순간부터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는 놈인데 형은 노력할 필요 없이 이미 다 가지고 태어난 걸. 저는 죽도록 이 악물고 노력해서 뺏어가는 놈인데. 이게 이 악물고 노력하는 거야? 정략 결혼하는 게? 그게 어때서요? 더럽고 치사하잖아! 그럼 뭐가 어때서요? 제가 올라가고 싶은 대로 가려면 이 사다리가 필요한데 치사하면 어떻고 더러우면 어때서요? 너 정말 왜 이 모양이 된 거니? 뭐가 널 이렇게 만든 거야? 내 아들이라는 게 널 이 꼴로 만든 거니? 제가 어려서부터 딱 하나 목표로 삼은 게 뭔지 아세요?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소리 안 듣는 거였어요. 딴 딸의 여자한테서 태어난 놈이라 적골이란 소리 안 듣는 거요. 그래서 미친 듯이 앞만 보고 달렸어요. 그래야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세상에서 제 자리를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죽도록 노력했는데도 형이 기억하는 순간 밀려난 게 저런 놈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딴 결혼이라도 해야겠다는 거야? 넌 사내 자식이 벨도 없니? 배 같은 거 가지면 안 되는 놈이잖아요, 저. 세상 눈치 보기도 바쁜데 그런 거 가질 틈이 어딨어요. 널 낳는 게 아니었어. 그런 거지. 떼내준 후회 같은 거 의미 없죠. 그래도 강서가 이렇게 낳아놔서 정말 미안한데 그래도 강서가 그렇게는 살지 마. 그건 사람 사는 게 아니야. 그냥 사람처럼 살아. 남들처럼 평범하게.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범하게 살아요? 강서가. 그러니까 이런 일로 저 찾아오고 그러지 마세요. 전 제가 정해놓은 길로 가요. 어디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라도 꼭대기 올라가면 만족할 것 같니? 세상을 비웃어줄 수 있을 것 같냐고? 그건 몰라요. 올라가 보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우선 올라가 봐야겠어요. 그것밖에 모르고 살아온 놈이니까요.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대표님을 왜 찾아오신 거냐고요? 컴백하고 싶으시대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오셨냐고요? 제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최 실장님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저기요, 대표님. 또 뭡니까? 저, 글로리아. 또 그 얘기입니까? 사람 사는 이야기라는 다큐 프로그램 아시죠? 제가 그 프로 PD하고 좀 아는 사이거든요. 잘하면 그 프로 뚫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요. 그리고 또 뭡니까? 가을 시즌에요. 아메리칸 아이돌 같은 신인 발굴 프로그램이 신설된다는 정보가 있어요. 시청자 ARS 참여를 점수에 50% 반영하고요. 다큐 프로에 먼저 얼굴을 알려서 시청자들의 동정표를 산 다음에 그런 프로에 내보내면요. 이건 승산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있는 애 중에 골라보세요. 제가 감이 있다니까요. 글로리아 띄울 수 있다고요. 아...